3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101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병신월 임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신월의 임수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아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임이라고 하는 글자고, 이거를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는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하게 되면 물의 기운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다른 데 사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 당신은 개수일간인데 내지는 임수일간인데 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명리를 공부한 사람은, 아, 당신은 임수일간인 건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데, 이제 명리를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수라고 하면 이제 뭔지 모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임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주구장창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렇게 제가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물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물이지만, 두 개가 있었을 때는 하나는 상대적으로 큰 것이 되고요, 하나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양수, 큰 물의 비유를 하는 거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에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양수하면 사람들이 뭔가 좀 추상적이죠. 음수하게 되면 뭔가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양수인 임수를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건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닷물과 같아서, 이건 쉽게 말해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는 굉장히 큽니다. 그죠? 태평양도 있고 대서양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도양도 있고 홍해도 있고 지중해도 있고 여러 가지, 북극해도 있겠네요. 그죠? 여러 가지 큰 바다 있는가 하면, 또 강이라고 하는 것, 뭐 황하강, 뭐 그다음에 미시시피강,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강 같은 거, 낙동강 같은 거, 이런 큰 강들도 있고요. 호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는 원래는 이제 바닷물이었다가 땅이 융기, 땅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부터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갇히게 돼서 호수가 되는 그런 경우죠. 그런 호수에는 그 TV 같은데 이렇게 세계 테마 기행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 호수에 고래가 삽니다. 고래가. 그래서 그런 호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임수가 양수인데 바다 내지는 강호수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물은 굉장히 크고 넓고 그 다음에 깊은 이런 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임수, 양수에 대비되는 물로서 음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겠죠. 크지 않고 작은, 뭐요, 조그만 물이라고서 이거는 비유할 때 우로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것이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 이슬도 있을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건 서리도 있을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추운 날에는 눈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비나 이슬이나 서리 같은 거, 이런 것 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작은 옹달샘 같은 이런 개념도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물 하게 되면, 그냥 수 하게 되면은 바다도 해당이 되고, 이슬도 해당이 되고, 서리도 해당이 되고, 옹달샘도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냥 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아, 이거 좀 구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한 4~5가지 이런 막 구분했으면 좋겠는데,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을 할 때 음양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 또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니까, 그래서 한 천간 10가지가 나오고 지질은 12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천간 임수는 양수라고 하는 것이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인데, 오늘 같이 일간이 임수인 경우에는 바다와 같은 것이다, 큰 강호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강이라든가 바다 같은 경우도, 뭐 바다야 큰 그런 건 없겠지만,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수량이 많아질 것이고요, 비가 적게 오게 되면 그 수량이 좀 적어지겠죠. 그럼 뭐 지당한 것이 해당이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도 신왕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임수 자체가 왕한 경우가 있어요. 신왕한 경우 내지는 신약한
약간 그런 경우도 있겠죠. 신왕한 경우라고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어느 원령을 뜻했을 때가 신왕이겠죠. 신월이라든가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임수일간이 왕한 그런 계절이 될수 있겠고요. 또 신월뿐만 아니라 수가 진짜 왕한 것은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이런 경우에도 수가 왕한데, 이거는 월령 자체를 신월, 유월, 해월, 자월 등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월령 자체를 얻었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이건 왕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 신약한 그런 계절도 있겠죠. 임묘월, 임묘월 같은 경우는 목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임묘월 같은 경우는 수가 약해지겠죠. 이거는 비단 임수뿐만 아니라 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임묘월도 그렇고 사우월도 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진술 추미월 같은 거, 진술 추미월 같은 경우에도 수일간이 굉장히 약합니다. 임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하다 보니까 수가 목을 생해서 생하게 되는데, 목이 왕하게 되면은 많은 목이 많은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임수일간이 약한 것이고요. 사우월 같은 경우는 수가, 사월은 절지, 우월에는 태지가 되다 보니 수 자체가 약한 중에 사월 뜨겁죠. 뜨겁다 하면 작은 물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수가 이럴 때는 약할 때 해당이 되고, 진술충이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수를 극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이렇게 약한 데서 임수 자체가 신왕하다, 일간이 왕하다, 신월, 유월, 해월, 자월 등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 임수 자체는 박한 바다 때문에 임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충분하는 성질, 충분 지성을 나타낸 그래요. 그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파도가 치고 너울이 치고 자칫 잘못하면 쓰나미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큰 피해를 일으키게 되죠. 중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태풍이 엄청나게 몰아붙여가지고 내리는 비 자체는 뭐 우루수라서 그것이 좀 가볍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개수라고 하는 것이 모여가지고 큰 강, 큰 계곡 같은 데서 모이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내겠죠. 그런 이제 계수가 왕해지게 되면 임수화된다라고 보는 것으로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바다라든가 아니면 큰 진짜 원래 강 같은 것이 왕한 경우에는 뚝을 무너뜨려 가지고 큰 피해를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물이 요동치고 하는 것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충분한 성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라고 하는 것을 취용해서 임수를 어떻게 했나? 제방해야 됐다.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을 막아야지 해줘. 뚝을 쌓고 그 다음에 방파제를 쌓고 해서 파도라든가 물이 넘쳐가지고 홍수를 일으키는 것들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토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 자, 임수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편관. 편관. 자, 제가 오늘 어제 오늘 이렇게 근데 자기 운이, 운세가 앞으로 편관운으로 한 10년 정도 간다라고 해요. 임수가 아니었고, 갑목이 편관이었으니까 아마 일간이 부토였던 것 같고, 대운이 갑신대운으로 이렇게 흘러, 지금 임수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는, 칠살이 아니지만은, 갑목이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편관운으로 흘러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떠냐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육친돈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편관이라고 하는 것, 칠살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만 배우게 되는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한 것 같처럼 양수인 임수일간은 일간 자체가 왕한 경우에는 뭐예요? 무토칠사를 쓰는 것이 원래 더 좋은 겁니다. 뭐더 좋은 거고, 또 지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무토일간도, 얼마 전에 했던 무토일간도 일간이 신왕하게 되면 제가 후중하다 후 후중하기 때문에 갑목칠살로서 뭐 해야 된다? 소토해야 된다, 소벽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이 왕했을 때 칠살을 보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그분 사주가 무토일간이었는데 일지도 무진일주였어요. 무진일주. 그러면 일간 자체가 약하진 않죠. 이 사주를 한번 봐볼까? 제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아예 기억이 좀안날것 같습니다. 자, 무진일주였는데 대운이 갑신일주 가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좀 망하기 때문에 갑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크게 나쁜 그런 영향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단편하게 내 운이 편간 대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일간 자체가 그 편간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그 평간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평간운이 들어오니까 걱정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를 내가 사주를 기억했다고 하면 설명을 드려보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자, 간단하게만 한번 봐볼까요, 그럼? 자, 간단하게만 한번 봐볼게요. 구분사주가 일간 자체는 무토일간이었고 지금 인수일간 하는데 무토일간 설명하는 것은 좀안 맞긴 한데, 지금 제가 임수일간은 왕할 때 무토편관 칠사를 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질문했던 기억이 나서 그래요. 무토일간이 구분사주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가 되겠습니다. 5월에. 5월에 태어난 사주면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하죠. 그래서 제가 무토 5월 설명할 때는 가장 먼저 뜨거운 열기가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만 무토를 윤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다행스럽게 월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이렇게 편제를 가지고, 다른 때는 무토 같은 경우가 계수를 쓰지만은 5월 같은 경우는 임수를 제가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주 자체가 무진 일주였습니다. 무진일주. 그렇게 되면은 진토라고 하는 것은 술토하고 달라서 진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되죠. 만약에 이 사주가 무진이 아니라 무술이었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건토에다가 오술 합하게 되면 임수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죠. 이거는 무토일간이지만 임수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주도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간여지동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왕한 건 왕한 거지만 다행스럽게 무술이 아니라 무진이게 되면 진중계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수가 여기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도 왕하고 임수도 뿌리를 둘수 있는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사주가 연지의 유금을 가지고 있어요. 유금. 그러니까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미흡하지만 임수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는 않다. 단 생시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을료일주가 돼요. 을료시가 되겠죠. 을유시, 을료시. 유시가 아니라 을묘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토가 5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보고 수가 충분하게 되면, 무토는 왕하게 되면 갑목을 쓴다라고 했는데 이 사주는 을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을묘시보다는 갑인시였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을묘라고 하는 것도 뭐 정관이 묘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가 생조해 주니까 국세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죠. 조금 갑인이셨다라고 하면 무토 왕토를 갖다 소탈 수 있는 힘은 갑목보다 을목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월 연간에도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사주 국세 자체는 5월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일간도 왕하고 왕한 중에 월이 매우 뜨겁고 건조한 중에 임수가 유해 생주를 받고 진해 뿌리를 뒀기 때문에 사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갑목이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을묘라고 하는 것이 정관이 있고 또 을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럼 나름대로 사주 자체는 틀은 갖춘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 자체는 틀을 갖추고 있는 사주인데, 이 사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갑신대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갑신대운. 그렇게 되면은 갑목이 들어오게 되면 요거 편간인데 편관이라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발음법, 윤리, 도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질병, 도적 뭐 이런 걸로 표현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간만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편관 들어오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갑목이 오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들 정관이 있는데 편관이 있기 때문에 관살 혼잡이 돼서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또 금이 들어오게 되면 수를 생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갑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갑신대운 들어오게 되면은 뭐 신진수국에 임수가 이제 살아나게 돼서 오히려 화가 좀 약해지는 그러한 좀 형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에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하면 좋겠죠. 만약에 이제 학생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베풀고 좀 뭐랄까 그러한 것이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학과를 선택할 때도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에는 인성에 해당되는 학과를 가면 되겠죠. 교육학이라든가 아니면 남을 배려해주고 할수 있는 것, 뭐 정관도 있으니까 공직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가르치는 직종 같은 것, 내지는 일간이 양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인은 좀 강한 직종으로 보게 되면은 의술 같은 것, 내지는 간호 같은 거 있죠. 의료 관련, 의술 관련된 그런 직종도 나쁘지 않고요. 뭐 공직 같은 데 간다라고 하면 그런 뭐좀 강한 직종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평관운 10년을 어떻게 버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평관운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인 것이죠. 고정관념. 왜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정관이 좋은 것이고 평관은 질병, 도적 뭐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선입견을 가져서 나쁜 것이지, 이거 뭐 평관이 좋으냐 나쁘냐, 평관운이 들어올 때 그거는 항상 그 평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 없고요. 사주 원국 자체가 이 평관을 내가 감당해서 쓸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쓸수 없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내가 능히 그걸 쓸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것이고요. 오히려 명예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저걸 못 쓴다, 일간이 너무 약해가지고 내가 저걸 못 쓴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 그 편관이 나쁜 거죠. 그거는 꼭 편관뿐만 아니라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정관도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정관도 마치 칠살 편관과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코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간에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인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정의는 좋고 편의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임수라고 하는 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왕할 때, 신유월에 태어났거나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 내지는 꼭 이런 때가 아니더라도 뭐 인월에도 아니면 사월에도 수가 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능히 임수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토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토를 쓸수 있는 것이지, 칠살 편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 않고요. 또 반대로 일간 임수가 신약할 때, 임묘월에 태어났거나 사월에 태어났거나 이렇게 진술중멸 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약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비겁이라고 하는 것과 내지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 금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약한 것은 인성이라든가 비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일간이 왕할 때는 무토로서 제방하고, 무토로서 제방할 때는 반드시 뭐가 덩달아서 들어가야 된다? 병화라고 하는 것도 덩달아서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원령 신월이 되겠죠. 신월, 신월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사오미 남방에서 신유술서방으로 넘어왔다고 했죠. 방향은 남쪽에서 신유술은 서쪽에 해당이 되고요. 사오미월이 화가왕한 계절이었다라고 하면 신유술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이 되죠. 금왕절, 금이 왕하면 당연히 금은 금 오행상 금이 왕한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화죠. 뭘 생화죠? 술을 생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유술월이, 특히 신유월이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금이 생하는 것이 수니까 수도 덩달아서 왕해지게 되죠. 그래서 신유월은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왕하다, 수도 같이 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신월의 임수, 신월의 계수 또는 유월의 계수, 유월의 임수는 금수가 모두 왕하다. 그래서 모왕 자상하다. 여기서 모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성인 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라고 하는 것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서 모왕 자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인 금도 왕하고 자식인 임수도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계수가 내일 공부하게 될 계수가 신월에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왕 자상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특히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 큰 물이 왕하다라고 하죠. 물이, 특히나 임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하게 되면 충분한 성질을 나타나 있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반드시 이런 경우 무토라고 하는 것이, 칠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칠살 무토라고
가 있어서 안 좋은 것이 아닌데 있어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게 금이왕에서 이 무토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신월 같은 경우는 금이왕하고 수가왕하죠. 반면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금이왕해지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토를 생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화라고 하는 것은 토의 기운을 뺏어가는 금의 기운을 억제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금왕절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니까 한습함을 억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먼저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신은 무토가 되는 것이고, 용신을 도와주는 병화가 희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과 칠살인 관성과 재성을 같이 쓴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 약살이라고 그러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자 약살이라고 합니다. 재성으로 인 화로서, 뭐 정화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화로서 약한 칠살을 도와서 사주의 국세를 중화시킨다라고 해서 이거를 제자 약살 내지는 제자 약살 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월의 임수는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때 항상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봐야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 제가 이걸 그냥 써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사주의 격국이 어떤 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월지 자체가 신금이죠. 신금은 양에 해당이 되는 금, 지지로 신금은 천간으로 경금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주의 격국은 금이 월령이 일간을 생해주는 것이니까 임수 입장에서 월령은 인성이 되죠.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되는데, 일간 임수는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성도 양이죠. 양수의 양금을 보기 때문에 양대양이다. 그래서 인성인데 음대양, 양대음이 됐을 때는 정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양대양, 음대음이 되는 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편인격 이렇게 보시는데, 자, 편인격이니까 정인격보다 안 좋다, 이게 아닙니다. 절대. 편인격도 편인격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고요. 정인격도 정인격 나름대로의 좋은 점이 있죠. 6월보다는 신월이 오히려 수의 기운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강한 편인격이고 임수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다가 아까 뭐라 했죠? 모왕 자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간도 왕하고 금도 왕한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이지만 어떤 특징? 충분지성,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무토를 보좌해 준다. 그래서 제자 재성으로서 약한 사람 제자 약살을 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임진과 임수라고 차이가 있듯이 이 진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이 진에는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월령에도 통근할 수가 있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얘는 정관이고 얘는 편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뭐 관살혼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관살혼자 굳이 논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일간 자체가 왕해서 관성이든 정관이든 갖다가 임수를 갖다 제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걸 관살혼자 해서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거는 솔직한 말로 격까지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임수를 실질적으로 제방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야지, 뭐 관살혼자별이니까 안 좋다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축토는 작은 모래와 같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할 힘이 없고요. 그나마 진중에 있는 무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을 해야 되는데,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토보다는 지지의 술토보다는 임수를 제방하는 힘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신월의 임수가 왕한 중에 습토 두 개를 받기 때문에 오늘 명식 약간은 금왕절의 한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약간은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서 약간의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월간 이렇게 다행스럽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론 이 병화가 3주까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매우
약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신축년입니다. 문제가 신축년이 되게 되면 이 신금하고 이 병화가 또 서로 합을 하죠. 합을 해서 이것이 병신합수가 되느냐? 이거는 합해서 수가 되지 않고 서로 탐합만 한다. 서로 연해질만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 내신 희신이 이 신금에 묶여가지고 뭐가 된다? 이거는 기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용어를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말씀드렸죠. 병화를 따뜻하게 내가 좋은 용도로 써야 되는데 신금하고 합이 돼가지고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누군가가 겁나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줘야 될 사람이 다른 데 정신 팔려가지고 연애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나를 안 도와주고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 한마디 하고 싶은데도 아쉬운 내가 어떻게 얘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죠? 그냥 냅두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3주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병화가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생시에 있어라도 좀이 왕한 임수를 갖다가 좀 억제할 수 있는 글자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사주를 여러분들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는 어떻게 봐야 된다? 큰 틀에서 형충해합을 지지로는 형충해 지지는 형충회합을 보는 것이고요. 천간은 생극 재화를 본다고 해서 생극 재화를 본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팔법관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는데 일지 진토를 봤죠. 그 다음에 시지에서 자수를 봤습니다. 생각나는 거 뭐가 있죠? 그렇죠. 삼합이 생각나죠. 신자진 삼합이 되죠. 삼합이 되면 신자진은 수국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마치 해월에 자월에 태어난 임수처럼 굉장히 일간 자체가 왕해지게 되고요. 아까는 뭐 진중에 있는 무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축토든 진토든 거의 사수 동료 거의 큰 물에 휩쓸려 가지고 크게 용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신월에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으니까 임수를 더 생해지죠.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병신합이 탐합이 될 것이냐 합해서 수가 될 것이냐 이것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합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외격이 되죠. 별격이 돼서 외격이 돼 가지고 이거는 윤합격이 이렇게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윤합격이 된다라고 봐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여자였다면 무술대운 때 엄청난 좀안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있겠고요. 남자로 태어나서는 절대적으로 이 사주는 윤합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사주가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고 경금 신금 투출하고 축토가 있으나 마나 한다 하더라도 진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죠. 왜 수를 정할 때는 절대 없어야 될 것이 윤합격이 될 때는 절대 없어야 될 것이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도 절대 없어야 되는데 병신합 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신자진 수국이 된다 하더라도 토의 기운이 전혀 없어지진 않죠. 이런 것들이 무술대운 들어올 때 아니면 화운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힘을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뻥 하고 튀어나올 때 굉장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별격 있죠. 외격, 윤합격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염상격, 곡지격, 가세격, 뭐 그다음에 백호격 이런 등등의 격들이 있는데 이런 격들이 좋을 때는 매우 좋을 수는 있지만 한편 크게 안 좋은 대운을 만났을 때는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경자시가 됐 라고 하더라도 요거를 제가 윤합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병화 아무리 병신합 수가 된다 하더라도 진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윤합격이 아니라 그냥 내격으로 보는데 일간이 너무 왕한 것이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남녀불문하고 뭘 해야 되죠? 좀 강한 직좀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경자씨 같은 경우 양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군인, 경찰 아니면 뭐 또 강한 운동선수 같은 것 이런 것들 하면 되는데 만약에 어렸을 때 공부 안 되고 말안 들으면 오히려 뭐 일진이 될 수도 있죠. 넘들 삥 뜯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이런 애기들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있고요. 신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지로 되진 않는다라 하더라도 뭐 신금 진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수가 많죠. 부득이하게 뭐 진중에 있는 무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방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역시나 공력이 크게 떨어지고 일간이 너무 이런 경우에는 왕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술시는 어떨까요? 경술시. 제가 일시지로 충이 되는 것은 결코 안 좋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수충이 되면 토가왕이지기 때문에 임수를 그래도 뭐 무토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방은 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토가 많아져도 임수를 생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문제냐면 여자로 태어났을 때이 무술 대운을 넘기가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아닌데 삶이 좀 어렵다. 19부터 28살 때까지죠. 한창 사회 대학 다닐 고3에서 대학 다니고 이럴 때 29 전에 뭐 직장도 다니고 돈도 좀 모아놓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이 시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가 어렵다라고 하면 좀 뭐라 그럴까. 물론 이제 그 이후가 되면은 뭐 기회 경제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그나마 나은데 요 무술 대운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걱정스러운 대운이 되는 것이고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 을미 대운은 추미충이 되죠. 그 다음에 갑오 대운 오게 되면 또 화토가 왕해지는 그러한 국세, 신금 요구밖에 쓸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왕할 것 같지만 신월의 임수가 왕할 것 같지만 토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경우에는 토가 다시 왕해지는 때 화토가 다시 왕해지는 운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진토로서 임수를 제방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왕한 임수의 기운을 갑목으로서 설하고 또 목이 아니죠. 목이 화를 생해주어서 그냥 조우정도 할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진토 두 개, 축토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임수가 진진 다 통근할 수 있고요. 축에도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무술대운 들어왔을 때 진술충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누구나 무술 연 다음 달에 태어나지 다그 다음 달에 태어나지 않는 한은 무술 대운을 항상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무술 대운을 어떻게 넘길까를 생각해 보고 생시를 짜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뭐그 사주 카페에서 봤는데 이제 애기 출산 태길 잡아놨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분도 제가 뭐 댓글을 안 달았지만은 그 아기가 무술 대운을 지나가는지 무술 대운을 지나가지 않는지를 꼭 살펴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병오시 이렇게 됐을 때는 신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다시 많아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또 무술 대운을 지나갈 수밖에 없죠. 이거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절대 불리하죠. 남자로 태어나서는 이렇게 태어났을 땐 남자로 태어나면 안 되고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맞긴 하지만 무술 대운 역시나 좀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거를 이제 공부 좀 같이 사주 공부하자라는 차원에서 공부하면서도 또 요런 날또 아기가 태어날 때 생시 잡을 때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 어차피 공부하는 그런 것인데 또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세운을 살펴가지고 여명이 좋은지 남명이 좋은지 알아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는데 남자아이를 을사 시라든가 병오시 정미시 잡아놓게 되면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